이번 영상은 초보 채굴러를 위한 컴퓨터 세팅 방법입니다. 우선 외부에서 받은 모든 백신 프로그램은 지워주세요. 외부에서 받아 까셨다면 깡그리 지워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윈도우 내부 설정입니다. 우리는 키보드 치는 걸 싫어하니까 마우스로 딸깍딸깍만 할 수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작 누르시고 설정으로 가셔서 업데이트 및 보안을 클릭하십시오. 이후 윈도우 보안으로 가십니다. 바이러스 및 위협 방지는 크게 설정을 건드릴 건 없습니다. 계정 보호 크게 설정을 건드릴 건 없습니다. 방화벽 및 네트워크 보호 기본적으로 방화벽은 켜져 있는 게 좋습니다. 대신 방화벽에서 앱 허용으로 들어가시면 허용되는 앱들이 뜹니다. 여기서 설정 변경 누르시고 우리가 채굴에 필요한 지갑 프로그램과 마이너 프로그램은 허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코인에 관한 프로그램들이 뜨면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 있는데 체크를 해제하시면 방화벽을 통과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을 깔때 윈도우 디펜더에 대한 경고창을 띄우기 때문에 거기서 허용했다면 특별한 문제 없이 실행이 될 것이지만 간혹 이후에 다시 방화벽에서 앱 허용이 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행이 잘 되지 않고 막힌다면 여기서 방화벽에 앱 허용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더욱 간단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우스를 작업 표시줄, 숨겨진 아이콘 표시로 가시고 윈도우 보안을 클릭하시면 조금 전에 시작을 눌렀던 화면이 다시 뜹니다. 여기에 외부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만 없다면 특별히 우리가 채굴하는데 문제될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화벽 허용 프로그램은 이곳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채굴 전 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세팅 방법입니다. 이후에는 개별 코인들의 영상을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다입니다.